고속도로입니다. 등드릉 갑니다.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아니 이거요.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? 다시 한번 보세요. 소차가요. 요 차가 잘 가다 1차로 가다가 예, 부인이 여보 휴게소 들어가자. 휴게소. 응, 알았어. 휴게소. 그래. 휴게소 들어가자. 옆에 7.5톤 윙바디 차랑 이야. 진짜 만약에 윙바디 차가 한 발만 뒤에 왔었으면 윙바디 차 끼어 그대로 끌려갈 뻔했습니다.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.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 이걸 90대 10이래요. 예, 아이고 참나. 저거 피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. 이게 5년 전 영상인데요. 5년 전에 그 보험사 직원이 이 사고는 90대 10입니다. 왜요? 아, 보이잖아요. 왜요? 방어 운전 못하셨잖아요. 이런 뾱따기도 그냥 뾱따기 아니고 개뾱따기 같은 소리 원신의 목소리였을까요?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도 못 피할 사고입니다. 너무나 당연한 백대형인데 아직도 보험사 직원들은 일단 찔러봅니다. 100대형은 없어요. 90대 10이에요. 그 보험사 직원 100명 피할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. 영화 찍어요 지금? 휴게소를 들어가려면 휴게소가 보일 때는 늦은 거예요. 휴게소 5km 앞에 있다. 그 표지판이 있을 때 그때 오른쪽 차로로 슬슬 붙어야죠. 1km 앞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. 휴게소 들어가고 싶으면 미리 붙으세요. 미리.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남편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서 여보 휴게실 있다. 둘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.